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복기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회복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기법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장애 발생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시키는 기법 또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냐는 거죠? 뭐, 미디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일관된 상태로 유지할 거냐, 복원시킬 거냐는 문제를 회복기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회복을 위한 또는 회복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리두고요. 두 번째가 언두고, 세 번째가 로그, 네 번째가 아카이브로 우리가 구성 요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두는 용어에서 아시다시피 재실행을 의미하고요. 언두는 취소의 개념입니다. 취소. 언두는 취소의 개념이고, 리두는 재실행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언제 재실행하고 언제 취소를 하게 되느냐? 물론 그건 이제 DBMS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개념을 보겠습니다. 최근 변경된 내용을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장애 발생 시 로그 파일을 읽어서 재실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것을 재실행이라고 그러고, 주로 완료된 트랜잭션을 복원할 때, 회복할 때 사용하는 게 리두입니다. 그 다음에 언두는 장애 발생 시에 모든 변경된 내용을 취소함으로써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복원하는 거고, 주로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 즉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어떤 장애가 유발됐을 때 그러한 트랜잭션들은 이 취소를 주로 활용해서 회복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라는 구성 요소는 회복을 위한 과거 데이터 또는 절차 등을 기록한 그 기록 장소 또는 기록 기법을 말합니다. 아카이브는 원본 데이터나 손상 데이터, 회복 데이터 등을 회복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임시 저장소를 포함한 모든 저장소를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자, 회복 기법은 어떤 게 있느냐? 결국은 회복 기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회복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 회복에 대한 구성 요소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회복 기법입니다. 회복 기법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그 기반,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기반, 그 다음에 그림자 페이지, 섀도우 페이지라고 합니다. 섀도우 페이지, 그림자 페이지 회복 기법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보면, 로그 기반은 또 지연 갱신 기법과 즉시 갱신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연 갱신은 이때 지연이나 즉시의 의미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지연해서 쓸 거냐, 즉시 쓸 거냐는 그런 개념입니다. 로그는 지연 갱신이든 즉시 갱신이든 무조건 바로 씁니다. 그렇지만, 로그에 바로 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소에다가 지연했을 거냐, 적시해서 쓸 거냐, 이 부분이 지연 갱신과 적시 갱신의 개념이고요. 그거에 따른 회복이 좀 틀려진다는 거죠. 지연 갱신을 쓰게 되면 DB 변경 내역을 로그에 먼저 보관하고,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적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DB에다가 라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럴 때는 트랜잭션이 종료인 경우, 트랜잭션이 종료된 경우로 로그를 이용해서 리두를 진행합니다. 재실행을 통해서, 리두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실행 중에 지연 갱신 기법일 때 트랜잭션 실행 중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냥 로그만 폐기해 버립니다. 왜? DB 라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DB 라이트까지 복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즉시 갱신 기법은 DB 변경 내역을 로그에 보관함과 동시에 DB 라이트를 수행합니다. DB 쓰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경우 트랜잭션 종료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리두를 실행하고요. 실행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로그를 이용해서 언두를 저 취소해 버리는 거죠. 이때 취소도 마찬가지로 DB 라이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시 롤백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는 검사점을 활용합니다. 체크포인트라고. 그 검사점이라는 것은 비긴 체크포인트와 엔드 체크포인트라는 명령문을 이용해서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체크포인트 시점에 따라서 리드 또는 언두를 실행하게 되는 게 체크포인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기반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그 기법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체크포인트 1번, 체크포인트 2번이 있다고 했을 때, 체크포인트 2번 시점까지 회복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장애가 만약에 이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트랜잭션이 지금 총 6개 물려있네요. 그러면 회복을 하겠다라고 지정된 이 시점 이전에 완료된 트랜잭션은 회복에서 제외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하겠다고 지정된 이 검사점 시점에 물려있는 거, T4,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애 발생 전에 종료된 T5, T6가 있습니다. 이때 검사점에 물려있는 T4와 장애 발생 전에 완료됐지만 검사점 이후에 진행된 T5까지는 리두, 재실행 대상이고요. 재실행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대상이고, 장애에 물려있는 T6는 언두, 취소 대상입니다.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고, 이것은 재실행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림자 페이징 기법은 현재 페이지 테이블과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분할합니다. 현재 페이지 테이블은 주객 장치에 동작하고요.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객 장치에서 계속 트랜잭션이 커밋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반영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주객 장치에 트랜잭션이 동작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것을 주격 장치, 현재 페이지 테이블,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현재 페이지 테이블로 덤프를 합니다. 덤프하여 회복하기 때문에 주로 언두 중심의 회복 기법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복 기법에 대한 설명이고, 회복 기법은 기본적으로 회복 기법의 구성 요소, 그리고 회복 기법의 세 가지는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점수가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